예, 안녕하세요. 바비입니다. 이번에는 LTS3 중고 작업 방법 보여드릴게요. 예, 이 녀석이고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사용감이 많은 중고였어요. 이렇게 이 수분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? 물기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? 바닥 같은데 네, 이렇게 검지되는데 자국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가죽 표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? 그 오일을 많이 발라가지고요. 끈적이는 오일이 아니라 이렇게 왁스 같은 오일을 많이 발라가지고 표면이 좀 코팅이 좀 다른 글러브랑 좀 지금 표면이 약간 다른 식으로 돼 있어요. 네. 정방향으로 돼 있다가 역방향으로 바꿨고요. 그다음에 볼집이 정방향이어서 이렇게 좀 좁아 있던 녀석을 좀 이렇게 넓히는 작업했고요. 그다음에 예, 길을 다시 냈죠. 컴파운드 작업도 다시 하고 이렇게 작업 받아내면서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네.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이거 좀 라운드로 나오면 좋은데 이 녀석은 라운드로 내려고 했더니 여기가 좀 느낌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서 라운드로 안 냈습니다. 잡히는 건 그냥 뭐 잘 잡힙니다. 네. 고맙습니다.